자,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찍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. 인기의 이유는 말투와 행동은 장난스럽고 귀여운데 너스레를 떨며 내뱉는 멘트가 촌철살인이라는 것. 일명 직통령. 이렇듯 높은 인기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이 논란. 펭수에 빠진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시속 100km로 달리며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어허 펭수 영상을 보며 어허 서울에서 전주까지 야 운전한 거 탑승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펭수 영상 있잖아요. 요즘에 많이 보는 거. 그거를 거의 3시간 내내 보시더라고요. 항상 그렇게 타보니까 되게 불안하죠.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. 귀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버스 회사 측의 해명이 더 큰 논란. 운전기사가 잠을 깨려 들은 것. 야 결국 국토부에 민원까지 들어가며 논란이 커지자 버스 회사 측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니 일단 펭수는 죄가 없는데 네. 버스 기사가 펭수 보면 안 됩니다.